박셀바이오는 종목 기준에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내일장 공략 주에는. 근데 이제 얘를 기준 잡으시려면 박셀바이오가 이제 그 간암 치료제기도 이건 맨날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펀드멘탈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한가 갈 만큼의 어떤 엄청난 지금 뭐 공시 내용이 엄청난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상한가 하는데 오늘 뭐 공시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심리적인 면이고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셀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박셀바이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 보시면 IR 개최한다는 거 6월 3일 날 그게 마지막 공시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상한가를 갔는지 난 몰라. 어? 아니 박셀바이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 어떻게 많이 알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이걸 끄집어내고 이게요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요 쥐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보도자료죠. 회사의 공시에도 없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고. 보도자료죠. 이걸 보도자료고 기자가 열심히 해서 기자분이 이걸 썼을까? 웃기셔. 어? 그럼 뭐야? 회사에서 뿌려대는 보도자료죠. 그렇게 해서 지들 전환 물량, 전환 사채들 다 팔아먹고 전환 물량 다 팔아먹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대주주 지분이 줄어들죠. 어? 대주주도 뭔가 먹는 게 있나 보지. 어? 뭐 박셀바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지분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10% 전후 그 미만인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신라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찌됐건 그런 위험고지 분명히 저는 해드렸습니다. 이런 뉴스 내용 보고 대박입니다 하시면은 고점에서 물량 정리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15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우리는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그게 장 끝날 때의 기준이 아니라 장 중에 9시 반 10시 뭐 이렇게 9시 10분 이렇게. 근데 개장초부터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초가 이후에 밀려 내려갔다가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터뜨리고 쭉 뻗어 올라간 거죠. 그럼 결론은 여기서 살 수 있었느냐? 얘가 거래대금이 1500억이 되려면 300만 주, 4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9시 반에 60만 주에서 80만 주면 되는데 110만 주. 그리고 양봉이야.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 4만 5천 원, 4만 7천 원에 살 수 있었단 얘기예요. 사실상. 개장초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근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실 것이며 운동 나가신 분이 어떻게 사실 것이며 사업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세요? 상한가 마감돼서 다행이지 상한가 풀리고 훅 밀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펀더멘탈 갭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속된 편으로 상한가 갔다 하한가 맞아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데 그랬을 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교육용 소액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 매매 가능하신 분들. 분봉 기준에서의 이런 거, 이 매직 계산기, 매직 시그널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이고 장중에 10% 수준에서 또 그 다음 범위 15% 수준에서 그 다음 범위 20% 수준의 범위에서 편입할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응? 박셀바이오. 그리고 박셀바이오의 동영상 전략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내용들. 내일 기준에서 그래서 박셀바이오 몇 주야? 공격적이신 분들은 300만 주. 어? 공격적이신 분들은 300만 주. 오늘 뭐 350만 주 터졌었잖아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300만 주.